제가 아니요 제가 다시 묶어야 돼요. 아, 여기 그 실내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딱 보면 이게 안 보이지. 형 아빠 맞는지 한번 봐봐요. 보시겠어요. 노란 대가리 한 마리 났네. 노란 대가리 왔습니다. 네, 회장님 무기 세다. 그냥 빨리 안 오고 뭐 하는 거야? 안녕하세요, 회장님. 저 예, 그리학문학회 제가 회장입니다. 말도 안 되게. 근데. 글량 문학회에 대해서 그냥 누가 소개를 하라 그래가지고 이 책을 내니까는 소개글을 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걸 올리진 않았는데 제가 써봤어요. 제 이제 저희 마음이기도 하고요.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모든 것이 시이며 서사이다. 당신의 이야기, 나의 말 못할 사연들이 시로, 서술로, 예술로 표현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연유로 신화는 아름다운 언어로 세상을 살아내고 있는 이들의 위로가 되고자 이곳에서 글이라는 문명의 도구로 언어 유의의 장을 열었습니다. 당신과 나의 삶이 이곳에서 또아리를 틀고 둥지를 만들고 있습니다. 글의 새콤달콤 싹스름한 향기가 멀리 또 오래도록 커지기를 기원해 봅니다. 느긋한 시선으로 지켜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저희 그량의 서기입니다. 사실 이런 마음으로 제가 우리 그량 문학회라는 걸 만들었거든요. 큰 원대한 꿈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냥 한 줄의 시라도 감동이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저희 아시다시피 우리 회장님이십니다. 그량 문학회. 감사합니다. 네, 많이 부족합니다. 이장년 재능에 나오고 반갑습니다. 오늘 처음 뵙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간단하게 1분 스피치. 예, 감사합니다. 제가 뭐 그 그량 문학회를 처음 소개받고 놀랐습니다. 또 와가지고 또 시를 보고 하니까 상당히 알찬 그 시들이 많고 해서 제 나름대로 문학 문협 회장으로서 가슴 뿌듯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요즘 세상이 경제 성장으로 인해서 물질적으로는 풍부할지 몰라도 정신적으로는 상당히 빈약한 상태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여러분들이 소규모로 이렇게 해서 글씨 공부를 하고 또 그 결과물로 시집을 내게 되니까 여러분들의 노고를 정말 지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그 문학 그 동아리를 통해서 좀 더 알찬 문학인으로서 이제 문학을 견딜 수 있는 여러분들 시야를 되어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너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너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너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날개로 와서 나의 꽃이 되었다. 내가 너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누가 나의 빛깔과 향기알 맞는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나도 그에게로 가서 그 꽃이 되고 싶다. 우리는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 우리가 다 한 것처럼 꽃을 노래한 게 아니라 사실은 의미를 노래한 겁니다. 지금 모인 다섯 명의 여러분들이 아주 작은 문학단체이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여러분은 정말 의미 있고 앞으로 발전할 수 있는 문학단체입니다 하고 의미를 부여를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앞으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문단에서 뭐 큰 족적이라는 것보다는 정말 참다운 시를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또 여러분들이 만든 하는 장작시가 사람들에게 정말 예쁜 마음을 심어주는 데 큰 역할을 하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정말 수고하고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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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제 이름을 불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그럼 몸짓에 열심히 부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정희 전 대장님 나와서 우리 저희 문학회랑 인연이 참 깊은 우리 전 회장님이십니다. 네, 너무 반갑습니다. 우리 사무부 지금 요원들의 사무부 요원이나 똑같은 안미숙 선생님 맨날 도와주고 원도상 선생님 맨날 도와줬는데 어떻게 이렇게 예쁜 사람들끼리 모임이 돼가지고 그량 모임이가 됐는지 너무 반갑고 1년 전에 그량 모임회를 만든다는 소리를 듣고 내가 그랬어요. 책을 동인지를 가능하면 빨리 내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부장 도와준다고 1년 너무 바빴나 봐 2년 동안. 그래서 지금 이제 창간호를 했는데 보니까 또 한국문인협회에서 책을 냈어요. 한국문인협회는 우리나라 문인들 2만 명 이상이 소속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첫 출간지를 한국문인협회 출판부에서 냈다는 것은 김영배 회장님, 김문항 시인님 반갑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오랜만에 초대를 받고 나와봤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아까 시작은 조촐하고 뭐 끝은 창자리라 하셨는데 시작처럼 끝도 이건 악담이 절대 아닙니다. 절대 머무르지 말고 조촐하더라도 유난하게 갈 수 있었으면 더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창간호 출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 저예요? 아니, 네, 제가 뭐 한 말씀 드릴 자격이 있나요? 뭐님 하고 나서 노래 한번 아니지. 어, 좋은 의견입니다. 예, 오늘 그량문학회 그 시집 참가를 정말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너무 제가 평소에 너무 좋아하던 분들이 모여 있어서 제가 달려왔죠. 여기 왔으면 보고 싶어가지고 그랬는데 평소에 제가 이 구조라 바닷가에 오면 이 파도가 바닥 할 말이 많은지 늘 뭐라 하더만은 오늘은 정말 할 말이 되게 많은가 봐요. 그래서 지금 계속 파도가 지금 치면서 뭐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이 바다가 보고 느꼈던 것을 아마 더 다른 바다에 전해서 이 파도 소리가 다른 사람들, 이 그량의 파도가 더 전달되기를 그렇게 기원드립니다. 앞으로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립니다. 아, 역시.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사무부 원도상 사무차장님 간단하게 반갑습니다. 아, 축하드리고 부럽습니다. 저는 저 고향 떠나서 오랫동안 탄생을 하다가 정말 이 바닷가를 버스 타고 오면서 여러 군데를 둘러보고 바다도 걷고 처음이었는데 이런 좋은 자리에 초대해서 너무 감사하고 그냥 이 한점 바람이 쓰러지는 일양이 안 되기를 바랍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너무 많은 덕담으로 저희가 무럭무럭 잘 자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다음에 저희 이제 시를 저희 저기 옥명수 유튜브 협회장님 어떻게 말 한마디 해주실 수 있나요? 아, 반갑습니다. 여러분 정말 축하드립니다. 예, 제가 인사말은 미처 준비를 못한다. 항상 제가 하는 일이 머섬일이잖아요. 머섬에 충실하면 된다 이런 생각으로 왔는데 제가 준비 못한 관계로 저는 앞뒤를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량시집 오늘
시 한 잔 어때요? 네, 좋아요. 좋아요. 아, 저 시를 마시고 싶다. 좋죠? 자, 뒤편으로 넘어가 볼게요. 거제 문인협회 회원, 한국 문인협회 회원, 거량문학회 회원, 반미숙 모래실에 맑은 바람 한 점으로 머물고 싶은 안정난 수학이라는 학문에서 뛰쳐나온 자유 영혼. 네. 이장명 구조라에 살다. 나는 문학 사상범. 네. 무서워요. 정기숙 화학자에서 문학과 예술을 사랑하는 시인으로 전환하다. 네. 다음 정상아. 정상아 시인님 오늘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이렇게 노란 원피스 프릴이 달린 옷을 입고 오시는 여성분인 줄 알았거든요. 죄송합니다. 정상아. 상아는 거제의 일렁이는 바람. 시집 하늘 그림. 오늘 시 한 잔 어때요? 시집 출판을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